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차고지에 나왔어요. 상민통운 차고지에. 네.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 차고지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알 선수는 없나요? 대부분이 없죠. 그죠? 대부분이 없고 매매 단지를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이런 얘기를 먼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이 나오네요. 네네네. 저희는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집차 업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토크 형식으로 해볼 텐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좀 이렇게 이런 업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우리 상민통운에 대해서 막 광고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 이런 좀 시장 조사? 네네네. 이런 거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유롭게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차 토크 여러분들에게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차고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차고지를 또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법률적으로 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차고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충청도 쪽에 많이 있어요. 충청도 쪽에 막 근데 법률적으로 있는 건데 실질적인 정말 현장에서 내가 직접 주차를 할 수 있고 차주님들 직접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차주님 입장에서는 특히 도심에서는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통 화물 운수업 실무를 하고 있으면 차고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차만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알선소, 부동산, 네. 지입차 부동산 같은 그런 알선소 같은 분들은 차고지 필요 없죠. 네. 실제적으로 차를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직영 배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냥 사무실에 그냥 책상 하나 두고 알선만 하니까, 그렇죠. 소개만 네. 하니까. 그래서 많은 지입차 이렇게 둘러보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하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말 자체 물량을 보유하고 배차까지 하는 정통 운수회사인지 그냥 차만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알선소인지. 알선소 같은 경우에는 막 일머리를 소개시켜준다, 막 소개시켜준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쪽 회사에서는 뭐 원청, 화주라고 하는데 일반 처음 시작하는 예비 차주님들 입장에서는 원청, 화주라고 하면은 모르지. 뭐 큰 대기업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주선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일반 물류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차를 팔기 위해서 소개를 해준다는 건데 그 소개라는 게 정확한 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는 사이끼리 야 내가 하나 소개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니 정말 이게 내 직업을 결정하는 일인데 그냥 지인 그냥 관계로 소개만 시켜주고 너 계약서 얘네랑 써 이런 데서 차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운수회사 정식적으로 자체 물량을 보유하고 배차를 하는 회사를 꼭 맞는지 안 맞는지 차고지도 좀 보시고 배차부도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좀 뒤로 밀어놨네요.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제가 팀장님께 이제 이 업계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네, 초보니까 네. 문의를 많이 드려요. 근데 많은 차주분들이 어떤 문의를 주시냐면 그 지입차 그 급여 체계, 그러니까 급여 매출 체계, 체계 돈을 어떻게 내가 받는 건지 네네. 받는 형식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이른바 완제, 무제, 매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완제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돈 받는 거예요? 완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완제, 무제는 일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비슷하고 그다음에 급여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네. 그렇죠. 급여 체계인데 이게 또 완제 같은 경우는 그 급여에 통행료와 유류값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완제가? 네, 완제가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수리비. 그다음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제도 예를 들어서 차 활부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완제. 자, 여기에서 지금 함정이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 100% 기준으로 보험료를 했을 때는 350에서 40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예, 예. 이거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 또 보험료까지. 네. 보험료를 본인 부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그런 거 다 회사에서 내주고 월급만 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완제라고 하지 않아요? 완제는요, 무제가 또 있어요. 네, 무제가 있는데, 무제는 완제하고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자, 정해진 회사의 계약 조건에 보시면은, 완제와 무제는 거의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차 수리비가 포함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금액이 내가 넣고 회사에서 넣고 전체적인 금액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완죄와 무자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주고 네가 알아서 다 공제시킨 다음에 가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차주한테 돈을 회사에서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차에 드는 돈을 다 빼라.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가라. 네네, 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완제나 무제나 가져가는 금액을 보면 비슷하다. 그렇죠. 그냥 형식이 네. 다를 뿐이지. 네, 그렇죠. 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제. 매출제는 어떤 건가요? 매출제는 이제 저희 이제 상민통운이 지금 운영을 하는 이제 방식인데 일단은 완제는 무제는 차 할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처음에 예비 차주님들이 솔직히 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좀 금액이 없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없는 올 할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상민통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출제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매출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건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내가 운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한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제되는 부분의 나머지 순수익은 내가 하는 양이 많으면 순수익이 더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쭉. 그러니까 좀 희망 있는 어떻게 보면 급여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무제랑 완제는 좀 항상 정해진 금액. 그렇죠. 금액도 네네. 좀 낮고 어떻게 보면 좀 월급쟁이?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제는 정말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노하우가 생기면 매출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차주 출신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제가 좀 근무를 좀 오랜 세월을 근무를 하고 이제 지입차하시기 전에 대기업에서 네, 오랜 시간을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 한 20년 이렇게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일반 가정하고 좀 특이하게 이제 운동선수예요. 네, 둘 아이가 다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운동선수 집안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많이 들어가서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가는 좀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맨 처음에 이제 희망퇴직을 한 다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좀 제가 좀 무식하게 좀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쉬지 않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나 궁금한 게 그럼 상민에서 얼마까지 매출해 보셨어요? 저는 최고. 지금 최고가 저는 1,800을 찍었습니다. 그 가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축차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원쓰리 17톤 차량으로 운행을 했는데 안 쉬고 제가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는 저는 1,800만 원을 저는 매출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민통운에 소문을 듣자니 막 잠도 안 자고 일하셨다고 막. 네, 뭐 저는 좀 상당히 좀 심하게 좀 했습니다. 저는 막 이 계통에서 막 매출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데 물론 좀 많이 안 쉬고 일을 하시는 네, 그런 상황에 속해요. 네, 그래서 매출제, 완제, 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매출제는 사실 뭐 우리가 상민통은 니네가 매출제 하니까 매출제 좋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네,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 힘든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맞아. 왜냐하면 네. 뭐 사업하면 힘들잖아. 내 사업하면. 그렇죠. 근데 내 사업처럼 일을 내가 다 찾아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물량을 비차는 물론 해드리지만 배차 거부 없이 모든 일을 다 소화를 해내면 그만큼의 네. 또 돈이 따라오는 그렇죠. 결실이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 조금 네, 네, 그렇죠. 그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뭐 이렇게 하시면 완제 무제는 그냥 나 조금 벌어도 그냥 만족할래 이러시면은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완제 무제는 차 할부가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 차주님들은 안 되세요. 너무 돈이 조금 네, 있잖아.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 할부가 들어가는 상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용차를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럼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는 쉴 수 있잖아, 며칠째는. 네, 우리는 뭐 우리 보편적으로 저 상담할 때도 개인 사정으로 해서 쉬시는 분들을 제가 하냐고 표를 보여드리는데 기본이 뭐 25일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25일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20일에서 22일 한 그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약속한 매출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25일 근무를 안 해도 된다 하시니까는 차주님들이 그렇게 좀 휴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제가 참 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도 좀 가능하고. 네, 그렇죠. 그럼 뭐, 내가 한 만큼 돈도 되지만 쬐끔 그렇죠. 힘들다는 것도 있고 네네. 완전 무제의 경우는 아예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완전 직장인처럼. 그렇죠. 그것도 꼭 이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제 무제 매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즘에 많은 문의를 찾아서 문의를 주신 게 뭐냐면 중고차 알선 네. 업체 되게 많아요. 네네. 중고차 그러니까 중고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당하는 사례 뭐가 있나요? 일단 알선소 일반 예비 차주님들이 가시면 처음에는 이게 알선소인지 전통 물류 회사인지를 전혀 몰라. 구분을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알선소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기 전에 신용조회를 먼저 합니다. 먼저 신용조회 네, 신용조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좀 많이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아이템으로 좀 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왜 시세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막 그렇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새 차처럼 그렇죠. 딱 고정 금액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2015년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5천만 원에 살 수 있어. 근데 여기 알선소에서 하면 얘네가 플러스 한 3천을 더해가지고 네, 그 정도, 평균 그 정도 하는 거. 왜냐면 고객은 몰라요.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보면은 위에 중고차 이 윙 올라가 있는 거 네. 이것만 아주 새 걸로 싹 갈아가지고 많이 네, 붙인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피해 사례가 또 있고 중고차 알선소에 가시면 어플 잡는 법을 알려준다면서요. 네, 네. 저 얘기 듣고 좀 많이 좀 황당했는데 네. 차를 분양을 하고 차주님한테 어플로 해서 배차를 한다. 참 그거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정말 책임감 없는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안 가도 어플로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플로 막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차를 팔아서 소득을 얻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그 어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어플 잡는 법으로 일을 알선해 주는 건데 사실 정통 물류회사는 자체 물량이 있습니다. 상민통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기업하고 다 물류 계약 몇 년씩 해가지고 배차를 네. 하는데 어플 잡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일 없으면 어플에 일 안 뜨면 어떡해. 그죠? 뭐 이걸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상민통은 저도 좀 많은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차주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저희를 이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 저희는 업계 최초로 좀 4.5% 금리를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작은 승용차를 하나 사더라도 신용이 좋으셔도 올 현금을 내지 않는 이상은 보증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억, 2억이 넘는 이 큰 화물차를 운행을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상민토우는 그런 거 없이 저희 회사 법인 보증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커서 그래요. 그렇죠. 사실 회사가 우량하게 쭉 오랜 기간 동안 물류업을 정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쭉 오랜 기간 정통적으로 물류업을 영위해 온 것을 그 캐피탈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꼼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상민통운처럼 이렇게 회사 보증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1억이 훨씬 넘는 차량을 전액 할부가 가능한 곳인지 이것도 네네.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회사하고 좀 비슷하게 그런 글을 올린 업체가 몇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주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왔을 때 그런 글을 보고 갔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안 맞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간혹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민통은 막 하시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민통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시는 회사가 그렇죠. 됐어요. 네. 근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이 물류업계에서 오래 해왔지만 그래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신생업체 가서 좀 당하거나 네. 매출을 못 올려가지고 도산하거나 이런 일을 좀 막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마음으로 상담하시죠, 사실. 네, 일단은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상민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차주님에 대해서 제가 상담부터 또 오시면은 제작 뭐 예를 들어 특장 작업의 제작 과정부터 해서 그다음 도로 연수 끝나면은 저는 또 저희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일주일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연수? 오늘도 도로 연수를 지금 제가 두 분을 하고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은 대전에 계세요. 한 분은 안산에 계신 분이고 안산에 계신 분은 오늘 그냥 퇴근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고요. 대전에 계신 분은 저희 회사에서 모텔을 제가 예약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일 정도는 예약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제가 도로 연수뿐만이 아니고 도로 연수가 끝나면은 제가 또 배차를 해서 저는 또 동승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상민통운 일단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뭐 운전 큰 차가 너무 크다 보니 유약감이 확 오거든요. 맞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제가 오시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요. 그러니까 뭐 며칠 해준다, 선탐 며칠 해주고 도로 연수 며칠 이런 거 없고 진짜 이 차를 장악하실 때까지 원하시는 대로 네.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 자체가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큰 회사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걱정 없이 상민통은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작은 알선소들이 저희 같은 큰 회사를 욕해야 그 회사가 먹고 살아요, 네, 사실. 네, 네, 왜냐면은 네, 그 조건적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정통적으로 운송업을 하는 회사고 거기는 네. 책상 하나만 두고 차량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욕하지 않으면 한 대라도 차를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공격을 사실 상민통운이 받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다 차파리들이에요. 그렇죠. 차파리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광고하지 마! 막 이랬었거든요. 네, 뭐 한동안 또 그런 네, 한동안 광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입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거를 저희 회사에 오시면 안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뺏기면 당하시게 되니까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팀장님도 있고 저희 상민통운 전 직원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진정성이 있어요. 저희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입차에 대한 토크 얘기해봤는데 네. 오늘은 첫날이에요. 첫날이라서 저희가 조금 뭐 어색했을 수도 있고 좀 그랬을 수도 미흡했을 수도 있고 네, 있지만 뭐 제가 좀 오늘 좀 연수를 좀 네. 많이 하고 국권이 와서 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촉박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저희가 좀 이렇게 어색함이 많이 없어지고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점을 좀 다 모아가지고 또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봄인데 너무 추워요. 제가 너무 춥게 입고 나왔는지 이 차고지가 좀 추운데 다음에 아주 쨍한 봄날에 날씨 네. 좋은 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통운이었습니다.